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새언니가 대리효도를 안 한다며 사람들하고 오지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뇌절을 해버린 그런 쓰니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맞춤법 무수장입니다. 보죠. 제목 정신혼미 살짝 맛이 간 시누이가 자기 새언니한테 대리효도를 요구하다가 사람들한테 오지게 다 틀리고 새언니가 등장을 하니 잠수를 타버렸어요. 실제로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원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저는 시누이 입장입니다. 친정엄마 혼자 계시고 시간제 알바로 생계 유지하고 계세요. 저희 집 가난한 건 맞아요. 저도 가정이 있고 애도 초등학교 입학해서 지금 알바하며 작지만 엄마에게 조금 보태고 있고요. 오빠는 결혼 4년 됐고 갓 두 돌 지난 조카도 있어요. 현재 엄마에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통신비, 교통비,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오빠 명의의 전세, 자잘한 거 등등등. 근데요, 해도 해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저희 집이 가난하니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정말 기본적인 대우조차도 없는 올케 언니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오만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일단 엄마한테 연락이 일절 없어요. 안부전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애기 사진 안부전화 일절 없어요. 다같이 만나면 쌩긋쌩긋 웃고 엄마한테 잘하긴 해요. 근데 안 만나면 일절 연락을 안 해요. 시어머니가 식사를 잘하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요. 저희 집이 제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제사 음식 말고 반찬 이것저것 싸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절대 없어요. 멍청한 오빠가 고맙다 이런 말을 대신하죠. 참나. 돈이 없다 보니까 올케 출산 때 저희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긴 했어요. 출산하는 날 병원에 병문안 안 갔는데 엄마가 해줄 게 없어서 내복 한벌 샀다 하고 줬거든요. 엄마 딴에는 없는 돈 마련해가지고 미안하고 부끄러워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새언니가 아니 이게 끝이에요. 그래요. 올케 언니는 진정이 잘 살아요. 3층짜리 건물주에다가 또 사돈들은 단독주택에 살고요. 처음에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 걱정 많이 했죠. 저희 오빠가 대학을 안 나와 직장이 좋지 못해도 그래도 기술직이라서 월급이 400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올케 언니 내에서 봤을 땐 턱없이 부족하겠죠. 솔직히 무시할 것 같고 부족함 없이 자랐으니까 콧대가 높을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근데 올케 언니는 대학 졸업하고 27살까지 백수였다는 거예요. 신혼집은 올케 언니 내에서 2억이랑 오빠가 모은 돈 6천 해가지고 지방에 신축 삐까뻔쩍 거기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 엄마는 가파른 꼭대기 구석에 있는 다 썩어가는 곰팡이 핀 반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와 올케 언니 눈치를 보며 연락도 잘 못하고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보고 싶다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살짝 오빠를 떠봤어요. 오빠, 처가에서 무시하거나 일 많이 시키진 않아? 그랬더니 또 실실 웃으면서 아니, 우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너무 잘해주는데? 이러네요. 뭘 잘해주냐라고 물었더니 차도 새로 뽑아줬고 뭐 롤렉스 시계인가? 막 그런 비싼 시계. 그걸 막 결혼기념일날 선물로 줬대요. 돈이 최고인가 봐요. 행복하대요. 낳아준 엄마는 고생하며 알바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데 칠렐레 팔렐레 차가에 웃음 팔며 사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 매일 연락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달에 그냥 한 번이라도 올케 언니가 손주 사진이나 안부전화 정도는 해줄 수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섭섭함이고요. 하다못해 엄마 생일 때도 생일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다 같이 외식은 하지만 당일 아침에 정작 연락 오는 건 오빠뿐이고요. 제가 엄마를 자주 들여다봐요. 혼자 계시니까. 그리고 엄마 보험비랑 물리치료비도 제가 부담을 하죠. 그리고 저보고 시댁에 잘하는지 저희 신랑이 처가에 잘하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가에 잘하는지 있는데 뭐 돈만 없지 엄마랑 같은 지역에 살아서 전화보다 저희는 자주 들여다봅니다. 참 시댁이라고 하는 게 어렵네요. 시자를 달면 무조건 욕이니까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나 봐요. 사돈이 부자면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시누이씨 지금 장난하세요?
니네 오빠가 차가 되게 칠렐리 팔렐리 하고 다니니까 그나마 월 50만 원이라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마저도 끊기기 싫으면 입을 좀 쳐다드세요. 대댔으니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 보태주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어이가 없네요. 2번. 어이가 없는 건 니네 엄마가 아닐까? 다 늙어서 집도 한 채 없고 오빠 아들 명의 전세 사는 네 친정이 더 어이없겠지.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쓰는 닉네임이 휴먼이네. 휴먼. 야, 네가 인간이냐? 대댔으니 오빠가 칠레팔레 해서 주는 돈 아니고요. 총각 때부터 생활비 줬고요. 결혼 전부터 준 생활비인데 뭔 상관이죠? 저는 지금 인간의 기본 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의 도리 타령. 아니 도대체 무슨 도리요? 찢어지게 가난한 시댁에 따박따박 생활비 주는 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눈 감아주면 그야말로 보살 아닌가? 그러니 님도 시댁에 따박따박 생활비 챙겨드리고 님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도리 열심히 잘 하세요. 님이 결혼해서 저희 올케 같은 사람 들어와도 막상 그런 말이 나오려나요? 여기서는 쿨하게 난 괜찮아 괜찮아 이러겠죠.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럼 뭐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생사 확인도 안 하고 날짜만 잡아서 얼굴 보고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님은 그렇게 사세요. 또 우리 오빠는 엄마에게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합니다. 새언니만 안 해요. 알았으니까 너고 오빠 얼른 이혼하라고 해. 너나 이혼하세요. 와우, 본문도 본문이지만 대댓글도 정말 기가 막히는구만. 도대체 지는 매달 얼마씩이나 보태길래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붙이면서 도리를 안 하네. 야, 지금 이게 우리나라 한국말 말이 맞나? 어? 아니 그럼 너는 그 50만 원이라도 매달 보내고 있어? 야, 이래서 얻는 집이랑은 절대 사도 맺는 거 아니라는 거지. 6번. 보니까 이순이 집안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가난한 게 뭐 뼈소리야? 이토록 당당히 도움을 요구하다니 염치가 없네. 덜덜덜덜. 있는 것들이 무시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몰라요? 닥쳐! 네가 훨씬 더 나빠 이 그지야. 8번. 이래서 없이 사는 거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구만. 글만 봐도 빡 알겠네. 그지근승이 그냥 만땅이요. 근데 말이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 기초교육 12년을 받았을 텐데 맞춤법 상태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어지럽네. 2번. 그래서 니네 엄마 혼자 가파른 꼭대기 구석 다 썩어가는 곰팡이 반전세에 사는 거 이게 뭐 어쨌다고요? 뭐 사돈 댁에서 쓰니 엄마한테 집이라도 뭐 한 채 사줘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 제가 언제 집 해달라고 했나요? 글 좀 똑바로 읽으세요. 아니야? 그럼 새언니 집, 엄마 집은 왜 얘기했어요? 집 해달라는 게 아니면 오빠랑 새언니도 뭐 엄마처럼 곰팡이 피는 반전세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면 그런 건가요? 설명으로 적은 것 뿐이고 집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짜증나니까 니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돈이 해준 그 좋은 집에다가 자기 엄마를 모셔가 달라 이거구만. 깔깔. 곰팡이 피는 집에 사는 거 안쓰러우면 니가 모시고 가. 그게 바로 네가 말하는 인간 그리고 자식의 도리 아니냐? 자식 도리 잘하고 있고요. 님은 며느리 얻으면 며느리가 평생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초상 날 때 연락 오길 바랄게요. 뭐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는 사람이 뭐 초상 때 연락, 이야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는구만. 아이고 불쌍해라. 3번. 이래서 어른들이 없는 집이랑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거지근성 오지잖아. 어? 아니 오빠네가 신축에 사는 거랑 니네 엄마가 곰팡이 피는 집에 사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데 꼴랑 6천으로 결혼하고 엄마 용돈까지 매달 보내고 있구만.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설명한다고 적은 거고요. 아니 누가 뭐라고 했나요? 이상한 개소리 하면서 시비 걸지 마세요. 야! 이게 시비냐? 팩트지. 장난치나 이씨. 4번. 그래 그게 그렇게 답답해? 그럼 네가 모시고 살아. 남도 아니고 바로 니네 친정엄마잖아. 친엄마. 안 그래? 제가 모실 형편이 안 돼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모셔달라는 생각 일절 없고요. 대놓고 말해서 오빠는 모실 형편은 충분하잖아요. 근데 어? 좋은 집에 고급 물건에 여유롭게 사니까 엄마 데려가야지.
새언니 질투 안 했으니 마음 잘 알았고요. 근데 제목은 왜 이따위로 썼습니까? 도대체 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요. 뭔데? 글을 제대로 안 읽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올케 언니가 언니라고 하기도 싫어요. 돈 좀 있다고 인간의 최소한 도리도 안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 소리죠? 야, 얘는 진짜 답이 없네. 인간의 도리가 아니고 인간의 돌로 때리고 싶네. 6번. 할 말 없는 거 알고 있으면 입 그냥 닫고 있어요. 매달 50만 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며느리... 어? 가만히 있으라고. 며느리한테 시험하는 엄마가 아니에요. 효도는 자식인 니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저기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안 할 뿐이고요. 아니 지금 누가 효도 말하나요?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조차 없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참고 있는 이유? 그나마 받고 있는 그 50만 원, 이거 끊길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지 뭐. 저희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럼 그쪽은 며느리 들어오면 연락 없이 평생 살다가 장례식 때나 연락 오길 바래요. 쓴이가 서운한 건 엄마의 며느리인 새언니가 가끔 연락, 안부 연락도 하고 톡도 하고 애들 사진도 보내고 뭐 이런 정도의 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다들 너무하네. 그저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는 건데 다들 무슨 쌈딱처럼 사람을 너무 꿍지로 모는 것 같아요. 너무한다. 네, 쓴이. 딱 제 마음을 잘 알아들으시고 써주신 댓글이 하나 보이네요. 큰 커뮤니티라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댓글로 이렇게 사람 매도하고 죽이는 거 진짜 쉽네요. 자꾸 생활비 50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 오빠가 총각 때부터 쭉 주던 생활비였고요. 아니 제가 뭐 돈을 달랬나요? 엄마를 모셔 달랬나요? 맨날 주구장창 연락을 하라고 했냐요? 안 했잖아. 그냥 한 달에 한 번 빈말이라도 안부 정도는 물어달라. 이러면서 말한 건데 돌이 우는 함이 악플 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맞나 싶네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어른 팽개치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게 돌이라고 소리치는 게 어이가 없어요. 님들은 나이 먹고 며느리 얻으면 섭섭하다고 꼭 소리 내지 말고 꼭 그렇게 사세요. 댓글. 이야, 얘는 진짜요. 진짜로 미쳤어. 세상에 수백 명이랑 벌써 이틀 동안 싸우고 있어. 지금은 글이 지워졌거든요. 새언니가 2부에서 나오는데 새언니 등장하고 바로 지워졌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진짜 와 진짜 오지게 싸우더라고. 아무튼 잠시 후에 2부에서 새언니 등장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